이번 현장은 누수가 된다고 해가지고요. 뭐 일단 전화를 주신 분은 이제 현장에 와볼 수가 없어서 일단은 계량기가 많이 돌다고 하니까 일단은 계량기가 많이 돈다고 해서 이제 현장 답사를 왔습니다. 여기 계량기가 많이 돈다는 얘기는 어딘가 이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뭐 대략 위치 정도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를 오더를 제가 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판단하러 온 거예요.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된다고 했을 때는 현장을 와가지고 일단 확인을 하면 그래도 뭐 십자 드랩 한번 가져가 보고 뭐 야 이거는 일단은 계량기가 막 돈다고 했으니까 뜨는 게 지금 뭐 1층 2층 화장실만 쓰고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런 것들도 그냥 바로 뺄 수 있게 좀 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쉽지가 않네. 항상 놨을 때 이게 하늘로 안 섞게끔 만들어 놔야 돼. 이게 수습이 안 돼. 예. 자, 한번 계량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가 일단은 지금 누수가 많이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 건물인데 수도 계량기를 먼저 찾아야 돼요. 어, 저쪽 옆쪽인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건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계량기 엄청나게 돌고 있네요. 지금 네 계량기가 겁나게 돌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동전 한번 들어볼게요. 부동전 지금 부동전에서는 여기서 소리가 안 들려요. 부동전은 부동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누수 같습니다. 예, 부동전하고는 상관이 없고 일단은 예, 이거를 지금 이걸로 열고 닫고 쓰고 있네요. 일단 이거를 열어놓고 이거를 닫아놓고 일단은 부동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땅소가 아니면 이제 건물 내부에서 이 정도면, 물이 떨어지는 게 거의 머리, 물이 보여야 맞거든요? 이 정도 누수면? 근데, 1층 화장실 한번 볼게요. 잠겨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층 화장 여기
2층 화장실. 어? 뭐야? 문제는 변기 불 이거 잠가보고. 잠가봤을 때 계란기가 도는지. 그럼 이제 부속 교체하면 되겠죠? 누수를 잡았다고 잡은 거죠, 뭐. 뭐 100%. 만약에 저걸로 인해서 계란기가 멈췄다. 그러면 저거 누수 탐지한 거예요,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 근데 계란기가 그래도 미세하게 돌긴 하나. 아, 도네요. 도는 거 똑같이. 이거 1층, 2층을 다 가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긴 잠궜는데, 그래도 산단 말이죠, 지금. 여기를 잠궜는데? 일단은 이거가 물이 빠진 건 맞는데, 그래도 계속 물이 나오는지 보자. 그래서 물이 안 나오거든요? 일단 이거 하나를 배설시켜 놓고, 좀 안 쓰고, 수변기 빠지는 데 없고, 2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1층은 이제 소변기. 얘네. 아, 또 일자재를 바꿔야 되잖아. 소변기가 다른 거야, 소변기가. 아, 진짜 양심적으로 영상 찍어주고 보여주고 이제 확인된 거 보여주고 그럼 된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기본적인 탐지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 누수를 잡으러 온 거잖아요. 변기 부속을 교체하려고 온 건 아니고. 그래서 나는 누수가 된다? 누수를 의뢰해 준 거거든요. 누수를 의뢰 때문에. 좀 누수를 잡아주면 그거에 대한 이제 돈을 받는 게 맞아요. 네, 자, 이제 다시 확인을 할게요. 아까보다는 이제 덜. 일단 돌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돌고 있고, 1층에 변기를 일단 잠궜고, 그다음에 이제 2층 소변기를 잠그고, 2층 소변기를 잠그고. 전혀 이제 물을 쓰는 상태가 아닐 때 계란기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아까 여기도 변기 멀쩡하고, 여기도 일단 얘부터.
있고, 얘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미세하게 빠지죠. 얘까지 다 잠궈야 돼. 예. 네. 보시면. 이거를 이제 잠궜다가, 잠궜을 때, 자, 이제. 자, 아, 뜨네. 아이씨. 응.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이제 잠그면 저 수위가 내려갈 거예요. 네, 잠그면. 얘를 이제 잠그면 수위가 내려가면 이제 얘가 새는 겁니다. 내려가고 있죠? 예. 네. 다음. 수분기를 이제, 다음. 수분기. 이 수분기 위에를, 밸브를,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잠궜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물이 안 흐르죠? 예, 물이 안 흐르고, 예. 이제 계량기로 가서 계량기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제. 자, 보시면, 이제 멈췄죠? 이제 멈춘 겁니다, 이제. 이게, 제로가 된 거죠, 그러면. 그러면 원인은, 소변기 하나랑 양변기 부소, 이게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견적을 넣겠습니다, 이제. 멈췄죠? 예. 완전히 멈췄습니다. 네. 네, 멈췄어요. 네, 멈췄습니다. 원인은 양변기 부속과 소변기 부속입니다. 네. 예. 다시 이제 변기를 열면 여기도 고양이도 다 이렇게 잠궈놓은 거야 지금. 예, 여기도 다 새니까 물이 썩 빠졌잖아. 하나도 없잖아 물이. 이따 위에도 올라가 보면 알아. 예. 얘도 변기 부속을 갈아야 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네. 얘 잠궜, 얘는 잠궜는데도 보시다시피, 예, 물이 없죠. 예, 잠그고 왔더니 물이 싹 빠졌습니다. 예. 얘도 변기 부속을 갈아야 됩니다. 예. 얘도 열면 얘는 왜 물이 왜 물이 안 차지? 열었는데도 얘 밸브도 막갔네. 밸브도 맛이 갔어. 만 뭐 뭐요? 얘도 맛이 갔어요, 이거. 밸브도 맛이 갔다, 밸브도. 밸브도 맛이 갔고, 수변기도 열면 똑같이 계속 물이 나오겠지. 이것으로 이 건물에 대한 누수는 그야말로 누수 탐지가 끝난 겁니다. 예. 끝. 이 집에 90톤 가까이, 한 달간 90톤 가까이 늘어난 원인은, 결론은 양변기 부속과 소변기 부속이었습니다. 육안 탐지 끝! 참 쉽죠, 잉? 누수 탐지 이렇게만 하면은 뭐. 근데, 참, 건물을 직접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탐지 끝입니다. 네. 이따가 통화를 해야겠죠? 90톤을 폭탄 맞으셨네요. 예, 저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건물을 직접 건물주분이 관리를 안 하시면 저런 서단이 납니다. 예.